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김홍도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역시 풍속화가의 대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김홍도를 풍속화가로만 보는 것은 그를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서,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한겨레 기사고요. 아, 잠 볼까요, 한번? 예. 볼까요? 지금 이런 거, 그쵸? 이렇게 씨름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있고 그런데.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단원 김홍도를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풍속화가.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의 가치를 폄하, 아니,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주장일까요, 이게? 국내 회화 사학계의 권위자로 꼽히는 장진성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가 곧 나올 신간 단원 김홍도의 대중적 오해와 역사적 진실의 맺음말에 쓴 일간은 충격적이다. 또 이렇게, 그죠? 우리는 오랫동안 김홍도를 씨름과 서당 장면을 그린 화가로 생각해왔다. 이것은 치명적인 대중적 오해이다. 그는 여전히 대중적 오해의 굴레 속에 갇혀있다. 지금 이분은 대중적 오해를 굉장히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장 조선적인 화가로 통하는 단원이 풍속화의 대가라는 건 싸움, 한국인들의 당연한 상식이다. 씨름, 무동, 서당 같은 명작들로 익숙한 거장의 업적을 평가절하하겠다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책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풍속화가 아닌 여러 폭의 그림 병풍화다. 조선 왕실의 그림 관청 도화서에서 화원으로 일하면서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단원. 그쵸, 여러분. 일종의 그림 그리는 화원이라고 그래서 관료였죠, 관료. 그죠? 단원은 풍속도는 물론, 뭐, 인물, 산수, 뭐, 여러, 안 그린 게 없죠. 풍경화, 뭐, 이런 거, 산수, 뭐, 과일, 뭐, 조충도, 뭐, 물고기 그림 등 모든 그림 분야에서 빼어났던 불세출의 천재였다. 그죠? 뭐, 천재였다는 것은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풍속도도 그리긴 했지만, 풍속도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선조 중에서 전혀 화가가 없었던 중인 무반 집안 출신이래요. 그래서 김홍도가 천재적 소질과 노력으로 당대 최고 화가 반열에 올랐다. 예. 그래서 이런 단원의 재능이 가장 꽃피었던 장르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병풍화였음을 장 교수는 신간에서 주목적으로 입증한다. 군선도, 횡력 풍속도, 삼공 불안도 등 단원이 남긴 명작은 모두 병풍 그림이며 왕실 그림이던 풍속화는 세부 그림들을 두루 포괄한 대표 장르 또한 병풍화였다. 그래서 단원에 얽힌 미술사의 진실을 바로 봐야 한다. 풍속화를 포함한 당대 모든 그림 장르를 포괄해서 그린 병풍화의 대가로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동아시아 화단에서 중국과 일본 화가들조차 대적할 리가 없었다. 풍속화가 주 장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풍속화로 기억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병풍화로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단원의 풍속화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50년 전 보물 527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 단원 풍속도첩. 이거죠, 이런 거. 그죠? 이거.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워낙 유명해서. 그죠? 근데 이거는 진짜 지금 너무 유명해서 뭐더뭐 말을 붙일 것도 없는데 대중한테는 이게 제일 잘 알려져 있죠? 그죠? 실제로 이 도첩에 실린 씨름, 무동 등의 이미지들은 민속 주점에까지 등장하는 국민 그림이다. 근데 이 풍속도첩이 단원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작이 아니라면서 진짜 작품이 아니래요. 그래서 거장의 역량과 업적을 왜곡시킨 문제의 본산이다. 진짜 그런가? 신기하다. 이거 몰랐네, 저도. 단원의 진짜 작품이겠죠?로 인정되는 횡력 풍속도란 병풍화에 실린 풍속도와 도상과 필치 배경이 일부일치한다는 이유로 풍속도첩 그림들이 진작으로 인정받으면서 단원을 풍속화가로 고착시키는 편향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단원이 김홍도가 그린 횡력 풍속도란 병풍 속에 들려있는 여러 가지 풍속적 그림들이 이것과 일치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 당연히 김홍도의 진작일 것이다. 진짜 작품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인가요? 와, 신기하네요. 근데 실제로 도첩의 그림들에 대해서 학계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래서 그림 전체 또는 상당수가 단원의 진짜 작품이 아니래요. 와, 신기하다.
단원과 긍재 김득신이라고 하는 것의 화풍을 19세기 후반 후대에 기량이 떨어지는 화가들이 베껴 그려서 단원꽃처럼 유통했을 가능성이 크다. 풍속도첩은 국립박물관의 전신인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1918년 조환준이라는 골동품 상한테서 샀는데 세부적으로 단원꽃이라고 딱 부러지게 입증되는 근거는 단원이라는 한자 호를 새긴 도장을 13폭의 그림들을 찍은 것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뭐 그림 자체의 어떤 그런 화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원이라는 한자 호를 새긴 도장이 그죠? 그냥 거기에 찍혀 있다는 뿐이죠. 뿐이라는 거죠. 와. 신기하다. 그런데 도장의 문양, 도장을 찍은 위치나 지질, 그러니까 종이의 질 등을 분석해보면 후대에 조잡하게 찍은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와, 이거 보면 527호가 김홍도가 그리지 않았다는 지금 근거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여러분들 아셨는지 뭐 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거의 똑같은 구도로 그려졌으나 화가 이름만 다른 모작본이 미국과 영국에서 팔려서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의구심을 더하게 한다. 그러네요. 여러분 몇 개가 세트로 막 만들어져서 그렇죠. 후대에 수준이 떨어지는 화가들한테서 그렇죠. 그렇게 모방을 해가지고 그려 단원을 모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수준이 떨어지는 화가들이 단원을 모방해서 그린 그림들 이런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씨름과 무동의 구경꾼과 악사의 왼손 오른손을 바꿔 그리거나 물감이 묻고 종이가 찢기고 밀리는 등의 훼손 흔적이 많은 것들도 진작이 아닌 후대 교본용 화보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저기 뭐지 그 씨름 같은데 보면요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구경꾼의 왼손 오른손이 바꿔 그려져 있잖아요. 그 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미술 선생님이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단원이 이거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라고 정말 엄청나게 이게 그거라고 그 뭐지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바꿔서 그린 거는 해학이 묻어나는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그런 얘기했는데 그죠? 어쨌든 2012년 논문에서 강관식 교수라고 하는 분은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고증하면서 이제 이러한 것이 진작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벌써 2012년부터 있었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풍속도첩이 절대적인 진짜 작품으로 인식되면서 단원을 대표하는 명작이 된 까닭은 도대체 뭘까요? 진짜 이거 궁금하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소장됐을 때부터 이 작품은 조선 고적 도보에 사점이 실려서 단원의 명품으로 소개됐다. 일본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죠? 이거를 이렇게 지금 실어가지고 그죠? 그게 계속돼서 내려왔다 이런 거죠? 내려왔다. 조선의 문화재들을 문화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일제 당국자들은 조선의 봉건적 풍경, 그다음에 낙후한 생활상을 비교해 보여줄 수 있는 생생한 사료로 이것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런 거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미개한 민족이냐 이런 식으로 그죠? 조선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죠. 아우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열받네. 그죠? 아 일본 놈들 하여튼. 그래서 해방 뒤에는 전혀 다른 민족주의적 맥락에서 그림이 재해석된다. 그죠? 해방된 다음에는 이 그림이 낙후된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진짜 그 조선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죠? 그런 것으로 그죠? 그래서 어쨌든 18세기의 근대적 면모를 보이던 조선 사회의 풍경을 상징하는 단원의 절대 명품으로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너무나 큰 권위를 가지게 되니까 이거 이 작품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그죠? 각종 행사나 뭐죠? 홍보물 같은 데서도 더 많이 쓰이니까. 그죠? 와, 이건 뭐야? 이런 그림 이건 비단에다 그린 것 같은데. 이 그림이 더 멋있는데요? 그래서 뭐지 이거? 이게 행력 풍속도 중에서 이것과 이런 것과 이것이 비슷한데 그쵸? 비슷하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쵸? 소도 나오고 뭐 그쵸? 돼 있네요. 지금 여인하고 그쵸?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그쵸? 남자는 이렇게 부채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지만 눈으로는 보고 있는 이런 장면이네요. 그래서 아 이것도 비슷하구나 이렇게.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권위가 점점,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 풍속도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작품으로 돼가면서 너무나 그거죠? 이렇게, 그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구한말
공동품상에 의해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홍도 작으로 인정받은 단원 풍속도첩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해서 편견이 깊어져온 문화유산이다. 불편하지만 전문가들이 역량을 모아서 도첩에 얽힌 진실을 하나하나 규명하고 오해를 풀어주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 되었다. 야, 야, 이거는 진짜 완전히 진짜 머리를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기사네요, 그죠, 여러분? 와, 그러니까 이 작품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볼 때 이렇게 비판적 시선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왼손인데 이거 오른손으로 그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여러분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아, 이거 악사에 손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은 뭐 그 뭐지? 단원 김홍도의 어떤 그런 일부로 장난쳐서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 이런 거 참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풍속도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성화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 이러한 의구점이 있다면 철저히 밝혀서 아니면은 풍속도첩은 단원의 진짜 작품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 받아들이면 돼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무슨 단원도 어떻게 니들이 감히 무슨 니들이 무슨 전문가라고 단원의 이 풍속도첩을 막 비하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또 가가지고 또 그런 일을 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신의 그 주장을 계속, 그 자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계속 그 자기가 지금까지 만약 단원의 이 풍속도첩을 굉장히 신의 작품이라고 생각해 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